여기서 기차를 타면은 갈 수 있는 아사히다케, 아사히산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서 또 케이블카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갈 거예요. 투어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야 더 재밌잖아요. 오씨.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산 가도 되는 거야? 다른 분이 밟으시는데 밟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눈이. 근데 눈이 때문에 엄청 미끄럽진 않아. 왜냐면 눈이 그 질척거리는 눈이 아니네? 폭신폭신 눈이네? 안될까? 아우 차가워요. 야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횡단보도야? 어쨌든 빨간불이니까 좀 됐다. 어우 제설작업 따위 없어. 근데 춥진 않아요. 와 왜 안 춥지? 어? 눈이 오면 안 춥나 원래? 하나도 안 춥네? 왜 제가 부츠를 사려다가 말았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 호스텔 직원분들이랑 너네는 부츠를 신냐고. 안 신는데?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안 신는데요. 그래서 내가 안 신냐고. 그러니까 뭐 신고 싶으면 신는데 꼭 막 신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신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안 샀어요. 짐도 막 늘어나고 늘 데도 없고 해가지고 안 샀는데 이거 진짜 나 안 신어도 되는 거야? 한번 넣어볼까 발? 발은 추우니까 손만 넣어볼까? 괜히 근데 조금 춥네. 눈 너무 많이 와. 와 근데 눈이 사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흘러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잠깐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봐. 춥겠다 얘도. 여기 이거 보세요. 풋부로 도시는 내 생각에는 크게 막 뭐가 없더라고. 그냥 도시야.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눈이 겁나 많이 오는 거.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보통 다 근교로 여행을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치 지금의 나처럼 삿포로가 안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냥 예뻐. 이 자체가 여행지예요. 낭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춥다. 손시렵다. 촛불. 어떤 게 도로고 인도인지 모르겠지만 곰돌이 옷을 입었어요. JR 패스가 있으니까 기차를 검색을 해서 가면 될 것 같아. 아사히카와인가? 아사히카와 역으로 가더라고요. 7시 반에 있네? 쭉 직진하면 되네요, 여기서. 눈이 더우는데? 눈이 더우잖아! 자전거 봐. 와. 초밥 같다, 초밥. 자전거 초밥. 사람 같아. 22분 안에 가서 기차를 타야 돼요. 너무 예쁘잖아. 진짜 나 삿포로 와가지고 뭐 안 했거든요 아직? 그 편집하느라 호스텔에 있었고 딱히 뭐 한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난 역시 추운 데 살아야 되나 봐. 차가운 여잔가 봐. 와우 이게 바로 삿포로지. 어디 사진첩에서 봤던 어떤 앨범에서 봤던 그런 느낌. 엄청 안 추워서 다행이다. 6시 45분에 나왔거든요. 옆을 보니까 조식 먹고 계시네. 나는 얼른 가야 돼요. 오늘 할 게 많거든요. 정말 일본은 착해요. 먼저 건너라고 맨날 서줘. 추워. 갑자기 추워졌는데?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갑자기? 자전거 오영재. 제 신발이 그래도 약간의 워터프루프가 되거든요. 워터프루프가 되는데 이게 워터프루프가 우산 갖고 올 거랬네. 우산 안 갖고 왔어. 우와 차선도 잘 달리네. 우와 멋있다.
아 우산 쓸걸. 아 그래도 모자가 있었지 다행이다. 모자 여기 왔을 때 모자 없어가지고 머리 다 젖고 막 난리였거든요. 아 더 춥고. 근데 이게 진짜 톡톡히 역할을 하는구나. 7시까지 더 도착할 수 있나? 뉴욕 같아. 뉴욕 눈 오는 뉴욕. 뉴욕 안 가봤어요. 사람들이 밟고 가는 흔적이 있어서 괜찮네. 그래도 뭐 까마귀가 있냐? 까마귀 겁나 커. 와 까마귀 뭐야? 까마귀 입에 눈 있어. 눈 먹었나봐. 까마귀 뭐야? 저번에 까마귀 봤지. 여기 까마귀. 아니 눈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내리지? 하, 진짜 이번 연도는 소원풀이 다 했다. 와. 난 역시 눈이 있는 지방에 살아있나봐. 아 추워. 이거 가라오케야. 뭐 가라오케 해골이 있냐? 뭘 하길래 해골이 있지? 나도 찍어야지. 에펠탑인가? 삿포로 에펠탑? 여긴 진짜 제설 작업이 일이겠다. 진짜로 진짜 이기네. 이 사람들한테는 쓰레기일 거 아니에요. 차들도 아이젠 없는데 잘 달린다. 우와 신기해. 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어 이건 돼? 버스가 있어요. 그게 하루에 4대밖에 없는데 제가 타야 되는 버스가 9시 11분에 떠났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14분 도착인데 11분에 갔어. 다음 버스가 1시 11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1시 11분에 만약에 타면 그게 올라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2시 11분 케이블카 타고 돌아다니면은 뭐 3시 4시 그리고 시간이 너무 또 늦어버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삿포로 시내 구경하면서 오다가 기차 몇 개 타가지고 국가부 생겼네. 아 물어볼까? 아 죄송해요. 아사히다케 이지마 이지데 이지마스카 아사히다케 바? 하이 하이. 아 하이 하이 하이. 고지와 레이 잤다. 레이 투 레이. 어 어떠시와 케이블카 로프웨이. 하이. 어 도착. 소 알아라. 도착. 쿄와 다메 다메 데스카. 쿄와 다메 다메 데스카. 고지 대고지와 대고지 고지. 아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고자이마스. 못하게 생겼네. 역시나. 또 내가 또 내일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 어떡하냐. 아 나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정이 그러니까 내가 일정이 지금 아 어떡하네.
아 이거 너무 빡빡한데? 아사히다키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너무 슬프잖아? 못 가는 장소가 생기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여기 그 비엔인가? 거길 가면 될 것 같아. 비엔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산이 있었네? 이거 뭐야? 이거 산 아니야? 와, 눈 쌓인 거 봐. 아사히다케다, 아사히다케야, 저거. 한 20분 전 기차만 탔어도 갔던 건데.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괜찮아. 오, 고드름. 버스 고드름. 우와. 와, 고드름 살벌하다. 맛있는 걸 먹으러 온 거기 때문에 비엔와 와우 관광버스 역시 와 저거 설산 뭐야? 저 산이지? 구름 아니지? 여기 진짜 무슨 동화 속 나라 같다. 어 저거 너무 예쁘다. 밥 먹고 돌아가야겠는데? 역시 눈의 나라. 응? 고구마 냄새 나. 뭐지? 갑자기? 여기는 BA 투어라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버스 타고 곳곳을 가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매진돼가지고 못 구했어요, 티켓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가야지. 엄청 깊어. 와. 이거 뭐 엄청 깊어. 와. 아이씨, 뭐 먹지? 이에이 카레우동, 카레우동 유명하던데. 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소스인 줄 알았는데 푸딩이었어. 이거 붓는 건가요? 근데 아니라고. 푸딩이라고. 그럼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카레우동이래요. 전혀 우동과 생기지 않았지만 냄새 너무 좋아. 샐러드. 이거 뭐지? 계란국? 일본 카레 좋아하거든요? 밑에, 아, 밑에 우동이 있구나. 이거를 비빔 우동인가? 약간 밑에 누룽지 스타일? 진짜 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 카레를 우동이랑 먹는데 조금 짠데? 우동 양이 통통해서 좀 덜 짜. 근데 나한테 좀 짜. 또 나만 내렸는데요? 어, 뭐야? 나만 내렸어. 잠, 어디로 가야 돼? 어, 타. 나만 내렸어요. 어디가 여기야? 어디인지 너무 모르겠어. 어, 아, 여긴가? 혹시? 뭐야? 아, 여기 무인인가 보다. 어머, 학종이 이런 게 있네. 여기 앉아서 쉬라고. 이거 맞네. 이거 내가 통째로 빌린 것 같은데? 아무도 없고? 아, 대단해요, 아주. 다음 기차 시간을 일단 알아놔야 되거든요. 이거 못하면 또 깝깝해지거든요. 4시 14분에 기차가 있네. 그러면 4시까지 여기 오면 되겠다. 가볼까요? 그렇게 유명하다고 말하는 그 BA 그 나무 크리스마스 나무? 오 귀엽다. 비바스토. 이게 조그마한 슈퍼인가 봐. 뚜벅이도 갈 수 있다. 어? 뚜벅이도 이거 그거 안 해도 갈 수 있다. 그 투어를 안 했다고 해도 올 수 있다. 난 못한 거지만 물론 투어를 하면 좋아요. 데려다 주시잖아요. 딱딱딱 가는 데가 딱딱딱 되어 있으니까. 근데 또
거기서 즐기지 못하는 거를 뚜벅이는 즐길 수 있단 말이죠. 가면서 이런 것도 보고, 이거 차로 쌩쌩 가가지고 딱 도착만 하면 이런 걸 못 봐요. 이런 거 주유소구나 이런 걸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투어로 오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혼자 하는 시간을 못 즐겨요. 그래가지고요 혼자 오는 것도 뚜벅이도 나쁘지 않아요. 네. 어우 눈 봐. 장난 아니야. 지금 제 무릎까지 왔거든요. 대박이에요. 평생 볼 눈을 여기서 다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눈은 엄청 많은데 춥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추워요. 제가 많이 껴입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보조 배터리를 무조건 잘 챙겨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안 그러면 그냥 미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무조건 빵빵하게 잘 가져오셔야 돼요. 오, 과연 사람이 있는 걸까? 오, 이 얼음 봐. 이 눈이 이 내려오다가 얼었어. 지금 이제 걸쳐있잖아요. 그쵸? 마시멜로 뭐야? 저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산타 마을이다. 산타 마을. 산타 어디서 살겠다. 여기 지금 어딘가에서. 진짜 눈이 자동차에 쌓인 거 보세요. 눈 초밥이야. 자동차 눈 초밥. 저 정도면 자동차 못 쓰는 거 아닌가? 눈 봐. 이거 크림 같다. 크림빵 크림 쏙 먹으면 끝인데 2시간 정도 후면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너무 예쁘다. 와 오, 너무 예쁘잖아. 이걸 버스로 오면 참 쉬웠겠죠? 네. 눈이 도대체 얼마나 오는 거야? 지금 여기 저 허벅지 왔어요. 허벅지 가져왔어요. 발목 왔고 종아리 왔고 허벅지 왔고 이제 배 올 차례인데? 좀 무서운데 갑자기? 자신 있게 걷기. 예예. 그 나무는 어디 있는데? 그 나무를 볼 필요가 있나? 이 사방에 그런 나무가 많은데 굳이 이 나무여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저 산은 진짜 멋있네. 네팔 안 가도 되겠어. 네팔 안 가봤지만 안 가도 되겠어요.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 개인 사유지 아니야? 개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썰매개? 뭐야? 저긴가 보다. 사람들 다 저리로 간다. 오, 들판인데 다 눈이야. 뭐가 이상해. 여기 알래스카 아니야? 한 20분 가야 되는데? 아, 좀 보니까 발자국이 있어. 나처럼 걸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해 지겠는데, 이거? 빨리 봐야겠는데?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어서. 저기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빨리 가자. 야, 이거 너무 하얘서 정신 나갈 것 같아. 야, 와, 그 360도 다 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기분이가. 저는 바로 그 나무만 보고 바로 다시 백해야 돼요. 지금 1시간 안으로 해가 질 거기 때문에 어두워질 거거든요. 그 나무 뭔데 도대체? 해 지면 진짜 무서울 거예요. 까치인가 까마귀. 혹시 저거? 저 꼬딱지만 한 거? 설마?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겠지. 저거 설마 아니겠지. 저 앙상 고등어 그 뼈다귀 같은 거 아니겠지? 아닌가? 저 앞에 있는 건가? 또 뭔데 도대체? 나 진짜 안 예쁘기만 해. 아, 여러분 그냥 투어하세요. 투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많으신 분들만 여기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같은데? 저거 보러 나 여기까지 온 거야? 얼른 산 짓고 빨리 가야겠다. 그래, 너구나. 오케이. 사진 찍자. 이걸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정말 대단하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너무 허무한데? 지금 3시 10분이니까 해 지기 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야 돼. 아니 근데 아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닌데 이거 나무 보러 이거 여기까지 오는 출발. 여러분은 여러분은 아 말이 안 나와. 뭐 내가 얼었나 봐. 여러분은 그 투어 하세요. 그리고 예쁘긴 한데 그냥 기대보다는 크게 막 그렇진 않네요. 나는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가자 가자. 스파이한테 선셋을 보고 있네. 지금 걸쳐 있거든요. 이게 지면은 엄청 어두워질 거예요. 얼른 가야 돼 지금. 얼른 가야 돼. 이야 멋있다. 오 멋있긴 하다.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렇지. 누가 보면은 나 뭐 북극인지 남극인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오 장난 아니에요 뷰. 오 대박. 사람들이 다들 집에 가기 시작하네요. 집에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왔어 근데. 시간을 잘 체크하고 와야겠네. 난 이렇게 해가 빨리 지는 줄을 몰랐어. 아 그러면 그동안 해가 졌던 시간이 4시였다는 거네? 6시쯤인 줄 알았지? 어쨌든 그래도 왔다 나도. 지금 바로 가면은 해 딱 떨어질 때부터 하겠다. 하늘이 도와주나 봐. 이런데도 예쁜 나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저기 먼 데를 갔어야 됐나. 갔어야 됐지. 걔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마스크가 얼었어요. 어떡해? 어, 바삭바삭거려. 이게 바로 삿포로다. 아니지 삿포로 아니지. 여기 어디야. 비에이다. 어 너무 예쁜데? 지금 언 마스크를 꼈거든요? 마스크를 찬 건지 철갑을 찬 건지 모르겠어. 여기 사람이 사는 동네긴 할까?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추워. 근데 어디서 있어야 돼? 작동을 하나 보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수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긴 할까? 와 이런 역에 나만 있다니 말도 안 돼. 나도 아까 그 커플이 찍었던 사진처럼 찍어야지. 이렇게 찍으시던데? 오늘 진짜 많이 걸었어. 삿포로 가가지고 뭐 먹지? 나만 타. 와 대박. 강아지는 얼마나 좋을까? 강아지의 눈을 좋아해.